정신 차리고 잘 들으면은 불신자들을 무더기로 그냥 바로 구원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냐?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는 가짜인데 이 가짜를 사람이 몰라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게 되면은 이야 세상에 불교 믿는 사람 만날 때마다 물어보십시오. 한마디만 딱 물어보십시오. 딱 그냥 평생 믿었던 불교 다 깨집니다. 다 깨져.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우리 교회 같으면은 불교는 포교사가 있거든요. 우리 교회 같으면 전도사님이죠. 포교사가 한 사람 왔는데 이거 한 2분, 3분 이야기했더니 목사님 진짜입니까? 아니 당신이 불교는 찾아가서 스님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불경 불당에 가서 절을 하는데 야, 이 가짠데, 가짠데 아닌데. 이래가 그 다음 주 왔더라고. 그래서 세례를 줬다니까. 세례받을 때. 이런 일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석가모니는 인류의 위대한 스승입니다. 지금 이제 불교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석가모니는 지금 인도의 지금의 네팔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사진을 보면은 자, 우리나라를 그때서 중국을 그때서 저게 연두 저게 이렇게 동그라미 저 색깔 칠해놓은 거 있죠? 연두색, 파란색. 저게 인도고요. 히말리아 산맥, 중국과 인도를 가로지르는 저 히말리아 산맥에 네팔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나라가 있는데 저 네팔 지역의 카필라 왕국에서 석가모니가 태어났습니다. 석가모니는 그 당시에 인도는 지금도 그렇지만 다 힌두교를 믿는 힌두교 교인이 석가모니도 힌두교 교인이고 인도 사회는 전역이 힌두교였어요. 그런데 힌두교 사람들은 도를 깨닫기 위해서 출가를 해서 거기서 몇 년 동안 다 도를 깨닫는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석가모니도 카필라라고 하는 조그마한 왕국의 왕자로 태어났는데 이 왕자로 태어난 석가모니는 29살 되는 해에 큰 고민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인간에게는 불교에는요 인간이 108가지의 번뇌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의 번뇌를 다 따져보니까 몇 개 있다고요? 108개. 이 108번뇌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석가모니는 인간의 생로병사와 이 108가지 번뇌를 한꺼번에 딱 없애버리는 길이 없을까? 108가지의 번뇌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이걸 고민을 하면서 29살에 석가모니는 출가를 해가지고 35살에 석가모니는 똑똑했기 때문에 35살 되는 해에 석가모니는 보리서나무 밑에서 도를 딱 깨달았어요. 딱 깨닫고 난 다음부터 그때부터 도를 깨닫는 것은 끝마치고 돌아와서 자기가 설법을 강연을 했습니다. 강연을 했는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전부 다 와 대단하다 맞다 옳다 와 저분은 깨달은 분이다. 그래서 석가모니를 다른 말로 뭐라 부르죠? 부처라 그래요. 부처. 산스크리트어로서 부처라고 하는 말은요 그 나라 말로 부처라고 하는 말은 깨달은 분, 깨달은 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석가모니가 108번뇌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깨닫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부터 석가모니를 와 부처님, 부처님 저분은 깨달은 분이다, 깨달은 스승입니다 이렇게 부르다가 보니까 그분 이름이 그냥 부처님이 될 정도로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석가모니는 뭘 깨달았느냐? 인간은 108가지의 번뇌가 있는데 뭐 108가지 번뇌가 어떤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생로병사 이런 거 합쳐서 108가지나 다 연구를 해보니까 108가지가 있대요. 이 번뇌를 다 벗어날 길이 있는데 이걸 누가 깨달았다고요? 석가모니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를 부처님이라 부르는데 어떻게 깨달았냐? 인간은 108번뇌가 있는데 이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은 인간의 욕심을 버리는 것이다. 욕심을 다 버리는데 욕심을 버리고 다 버려가지고 욕심이 하나도 없는 상태, 무아. 무아라고 하는 것은 없을 무자 내아자 내 자신도 없는 상태, 저걸라 그러죠.
네. 안 적어도 된다 그랬잖아요. 영상을 다 드릴 겁니다. 그리고 책을 필요 없이 듣기만 들으면 됩니다. 108가지의 번뇌가 있는데 이 번뇌를 버리고 버리는데 사람은 다 자기 욕심 때문에 번뇌가 온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번뇌가 온다고요? 욕심 때문에. 야, 이러다 보니까 사람도 이게 절인가? 이래 생각하겠는데 제가 절에서 공부해서 목사가 됐다는 걸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제가 절에서 고신대학을 통학을 했어요. 제가 너무 이제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에 이 세계로 교회가 있는 이 지역이 우리 고향이거든요. 우리 장로님도 고등학교 친구고 또 장로님 한 번은 고등학교 후배고 여기 뭐 동창도 있고요. 근사 동창도 있고 그래서 막 동창 구역장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교회에 서면은 목사님 목사님 그러다가 전역이 되면 현보야 이래서 동창이니까. 근데 제가 너무 어렵게 자랐어요. 우리 어머니는 돈 많은이 있으면은 돈 있으면 좀 먹어 보고 먹어서 죽어 보고 싶다 그랬어요. 그만큼 야 현보야 이놈의 돈이다 내가 나 돈 있으면 한번 먹고 죽어 보고 싶다. 근데 우리 어머님이 이제 돈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돈을 먹고 돈이 있었으면 돈을 먹고 빨리 돌아가셨을 건데 돈이 없다 보니까 94세까지 정정하게 사시다가 오래 사셨는데 너무 가난했는데 요 부산에 있는 불연사 그 스님이 저에게 등록금을 대주고 또 제가 기숙사도 못 들어가고 또 자취도 못하고 통하고 멀어서 못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기적 정말 기적으로 그 절의 스님이 그럼 우리 절에서 학교를 다니라 그래서 그 절에서 고신대학을 이렇게 통학을 해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강의가 절의 불자들한테 하는 강의 비슷하게 되는데 그래서요 자 여기에 있는 이분의 이 머플러가 귀한 거잖아요. 이 머플러가 누굽니까? 누구죠? 아니 왜 말을 안 해요? 이게 누굽니까? 본인 거잖아요. 이게 이 본통이 내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누군가 가져가면 기분 나쁘잖아요. 가져오세요 내 겁니다. 그런데 무아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없는 거잖아요. 내 게 아니잖아요. 내 게 아닌 걸 누가 가져가면 열받습니까? 열 안 받잖아요. 누가 와서 내 뺨을 딱 때렸다 열받죠. 왜 때려? 이렇게 열받는데 만약에 뺨이 내 게 아니다 그럼 내가 열받을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석가모니가 깨달은 게 뭐냐, 인간은 108가지의 번뇌가 있는데 모든 번뇌의 근원은 뭐라고요? 인간의 욕심이다. 이 욕심을 다 버려서 심지어는 자기 자신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도 없을 만큼 없을 묻자 내 자신이 없을 만큼. 그래서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스님이 지나가다가 그냥 이렇게 무지개 다리로 돼 있는데 그 다리를 지나가다가 물에 빠졌어요.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니까 조금 허우적거리니까 금머리들이 막 붙어. 금머리가 붙었는데 우리 같으면은 금머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뛰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스님은 석가모니의 뜻을 행한다고 이 몸은 내 몸이 아니다. 그래서 금머리가 물어도 내 몸이 아니잖아요. 그 이런 상태가 이제 무아의 상태입니다. 이 무아의 상태를 니르와나라 그러는데 우리나라 말로 절에서 번역을 할 때는 이것을 열반이라 그래요. 열반. 그 다음에 해탈이라 그랬어요. 이 열반이나 해탈이라는 것은 무아의 세계다. 그래서 무아지경이라는 말이에요. 무아지경. 욕심이 하나도 없는 상태, 욕심이 0%인 상태, 아무 욕심 없는 상태, 열반에 들었다, 해탈했다, 무아의 경지. 이렇게 되면 모든 번뇌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배고프다. 배는 누가 고픕니까? 내가 아닌데. 내가 왜 배고프지? 내가는 상관없는데. 여러분 옆 사람이 배고프면 내가 배고픕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없는 겁니다. 내가 잘 입어야지 잘 살아야지 하는 욕심이 있으면은 번뇌가 생기는데 이 욕심이 없으면은 아무 번뇌가 없다. 그래서 스님이 돌아가시면 어디에 들어갔다고 합니까? 열반의 세계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욕심이 없는 세계에 들어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나 석가모니는 단 한 번도
번도 나를 믿으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다, 나를 믿으면 극락을 간다, 내가 여러분들을 극락에 보내줄게, 이래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번역된 불교 서적을 거의 다 읽었어요. 실제로 안 읽은 책이 거의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어떤 책에도 나를 믿으면 극락을 간다 이런, 석가모니는 극락 자체를 부인한 사람이에요. 석가모니 제자 아난다와 춘다가 와서 선생님 죽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을 때마다 석가모니는 나는 인생의 일을 모른다, 내가 살아있는 인생의 일도 다 모르는데 죽고 난 다음 일을 내가 더구나 어떻게 내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이 석가모니의 제자들은 다 원래 힌두교 제자잖아요. 힌두교를 믿다가 석가모니를 따라서 와가지고 석가모니를 스승으로 모시는데, 힌두교는 죽으면 돌고 돌고 돈다고 하는데 석가모니는 죽고 난다면 모른다 그러니까 석가모니의 제자들이 집요하게 석가모니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하는 것들을 석가모니가 말로서 대답을 다 해주는 거죠. 여러분 고대 그리스나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공자님이나 석가모니나 이런 훌륭하신 분들은 다 그 당시에는 말로서 주고받는 말로서 사람들을 깨우치게 했는데요. 그 석가모니와 제자들의 이 깨우침, 이런 많은 주고받는 이야기에 대해서 인도로 간 붓다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번역이 됐는데 거기 보면 다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인도예요. 간디와, 우리는 인도의 간디만 아는데 간디만큼 유명한 사람이 암베르 카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암베르 카르라고 하는 사람은 불같은 족이라고 하는 최하층 노예 중에 노예로 태어난 사람인데, 간디와 함께 공부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인도가 독립을 할 때에 초대의 법무부 장관이 되고 인도의 지금의 법률 체계 헌법을 다 만들고, 그분이 태어난 날이 인도의 공휴일입니다. 암베르 카르는요 간디보다도 더 유명한 사람, 그 나라에서는 더 유명한 그런 분인데, 그 사람이 힌두교에서 자기가 전도를 해가지고 불교로 1억 명을 개종을 시킨 사람이 암베르 카르예요. 그러면 암베르 카르라고 하는 사람은 인도로 간 붓다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을 쓰고 자기가 인도에 있는 힌두교 교인을 1억 명을 전도를 해가 불교로 개종을 시켰다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이 왜 불교로 개종을 시켰을까? 나옵니다. 나중에 보면은. 자, 그래서 석가모니는 이 제자들하고 계속 토론을 하면서도 죽고 난 다음에 이런 내가 모른다, 죽고 난 다음에 이런 모른다는 것을 입에 달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계속 묻는 거죠. 아니 우리가 지금 살아왔던 힌두교는 죽고 난 다음에는 짐승이 되기도 하고 몇만 억급이 지나면은 사람으로 환생도 하고 다 이렇게 한다는데, 선생님 그럼 죽으면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물을 때마다 석가모니는 재생은 있다, 재생, 재생은 있지만은 윤회는 없다. 여러분 망고나무에 망고가 열리면은 망고가 떨어지가 사기 나서 또 망고는 될 수 있어도,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는 나는 모른다. 그래서 환생이라든지 윤회는 나는 모른다, 알 수가 없는 일이고, 망고나무가 떨어져서 망고가 다시 된다는 거, 이런 재생은 일어날 수 있고, 알코올 램프에 알코올 불을 붙여서 다른 알코올에 불은 붙일 수는 있지만은 나는 사람이 죽어서 어떻게 되는지 나는 모른다.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던 분이 석가모니입니다. 그런데 석가모니는 힌두 사회에 태어나서 힌두교에 대한 큰 폐단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석가모니는 인도에는 여러분 카스트라고 하는 제도가 있잖아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카스트 제도. 우리 화면에 한번 띄워주보세요. 카스트 제도. 자, 가장 높이 있는 계급이 누굽니까? 브라만 계급. 이거는요 왕족보다 더 높아요. 종교 제사장들입니다. 그 다음에 크사트리아는 이 석가모니가 크사트리아에서 태어났어요. 왕이나 이런 사람은 크사트리아고, 종교를 가지고 사회를 지배하는 계층이 브라만인데, 이 브라만이나 크사트리아에 태어난 사람은 전생에, 자, 전생에
자, 카스트라고는 제도가 있잖아요. 브라만도 있고 사드레 있고 바이스도 있고 수드라. 이 수드라는 노예 중에 노예입니다. 노예 중에는 요것도 일곱 개 계층이 또 있어. 일곱 개. 불가천족이라고 인간도 아닌 돼지보다도 못한 이 미층의 사람. 이게 암베르카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석가모니가 태어나 보니까 인도는 힌두교 사회였는데요. 힌두교는 뭘 믿습니까? 윤회설을 믿어요. 윤회설. 그런데 윤회설은 내가 전생에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이 계급에 태어났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럼 요 밑에 아주 노예처럼 살아가는 요 사람은 전생에 뭘 했다는 겁니까? 죄를 엄청 많이 졌기 때문에 요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태어난 사람들은 노예처럼 인간의 탄압을 받고 성폭행을 당하고 어떤 짓을 해도 이 사람들은 반항을 하지를 않고 항의를 하지를 않았어요. 왜 안 했느냐? 우리가 전생에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된 거다. 이 죄업과 고난을 다 100% 다 받아야만이 다음 세상에서 좋은 세상에 태어날 수 있다. 이런 믿는 것이 윤회설과 이 카츠도 제도는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석가모니는 도를 깨달았잖아요. 이 카츠도 제도는 잘못된 거다. 카츠도 제도는 인간을 평등하게 대하지 않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그런데 잘못된 걸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왜 존재하는가? 존재하는 것은 누구 때문이다? 윤회설이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윤회설이라고 하는 것을 가설을 만들어 놓고 여 전생에 좋은 일한 사람 여기 태어나고 나쁜 일 여기 태어나고 요 윤회설이 아 요게 나쁜 놈이구나 요런 계급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놈이 윤회설을 만들었구나 이걸 석가모니가 알았기 때문에 석가모니는 자기 제자들한테 윤회설은 인간이 만든 사상 중에서 가장 간악하고 사악한 것이다 하면서 석가모니는 윤회설을 폐지시켰어요. 그래서 불교에서 그래서 힌두교에서 쫓겨나와서 불교라고 하는 종교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가모니는 단 한 번도 나를 믿으면 구원을 주겠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었어요. 석가모니는 죽을 때 유언을 남길 때도 나는 구원자가 아니다. 나는 너희를 구원해 주는 구원자가 아니다. 여러분 구원자는 누굽니까? 천하인간 중에 구원받은 이름을 주신 것은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석가모니는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누누하게 나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나는 구도자입니다. 진리가 어딘지를 찾아가는 사람이지 나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구원자가 아니고 나는 여러분들한테 구원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죽을 때 유언을 남길 때도 우리는 영원히 마지막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만나지 못할 겁니다. 나는 내세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사를 지내거나 탑을 만들어서 탑도를 하거나 이런 일을 하지 마십시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평등사회를 이루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카스트 제도를 없애고 카스트 제도를 뒷받침하는 윤회설을 폐지시킨 이 석가모니의 이 사상을 추종하는 엄청난 평등사상 우리나라 동학사상처럼 엄청나게 부흥을 일으키기 때문에 석가모니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다 드러나게 되고 석가모니는 깨달은 분이다 부처님이다 이렇게 불러졌습니다. 이제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석가모니는 계속적으로 나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나는 죽고 난 다음 일을 모릅니다 이렇게 누누이 이야기를 했는데도 절에 가면 극락 간답니까 안 간답니까? 간다 안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잘 몰라요. 그런데 일반 불교를 믿는 일반 사람들은 절에 다니면 어디를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극락을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불교 신자들한테 오늘 당신이 죽으면 극락 가겠습니까? 물으면 불교 신자들은요 한 명도 극락 간다고 이야기를 안 해요. 스님들도요 한 사람도 단도 직입적으로 부처님을 믿으면 극락 간다 이런 말을 안 해요. 진짜 안 합니다. 진짜 안 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면은 여러분 주변에 불교 믿는 사람 많이 있겠죠? 아무나 물어보십시오. 죽어봐야 알죠. 죽어봐야 알죠.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니 아까 전에는 대답도 안 하들만한. 어? 이런 그 적지 말하는 걸 왜 적어요?
다 준다는 거. 다 떨어져가지고 5밖에 안 남았어요. 아, 요거밖에 안 남아서 그 안 적어도 된다니까요. 그냥 말을 믿어봐봐요. 제가 하는 말을 들으면은 여러분들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에 가면은 불교는요 종교처럼 보여요. 석가모니는 죽고 난다 밀어나는 죽어도 모른다. 절대로 모른다. 제자들이 그렇게 와서 스님 죽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힌두교에서 자란데 힌두교는요 윤회설이 있다 그러잖아요. 돌고 돈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도 석가모니는 끝까지 나는 모른다 모른다 그래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불교는 꼭 극락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잖아요. 그거는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사람은 충격을 받아요. 불교가 종교처럼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불교 강의를 좀 드려야 되는데요. 자, 이게요. 불신자를 전도하는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불교는요 소승불교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소승불교는 원래 불교, 원래. 와, 그럼 불교는 원래 불교이고 다른 불교는 맞습니다. 원래의 불교, 이걸 다른 말로는요 원시불교, 상자불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소승불교는요 진짜 불교를 소승불교라고 합니다. 소승불교 말고 뭐가 있죠? 야, 여러분들도 많이 배웠네. 예. 대승불교가 있죠. 대승불교. 대승불교가 있는데요. 자, 요게 문제입니다. 석가모니가 원래 소승불교는요 내세사상이 없어요. 죽으면 극락한다 이런 말에 원래의 불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석가모니가 죽고 난 다음에 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석가모니의 모든 어록을 찍은 경전을 500명의 승려들이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기록했잖아요. 예수님 돌아 한 30년 뒤에부터 기록했는데요. 그와 마찬가지로 석가모니가 죽고 난 다음에 석가모니의 제자들, 스님들이 한 500명이 모여서 30년이 지나는데 500명이 모여가지고 야, 이러다가 세월이 지나면은 우리 선생님 이야기 다 잊어버리겠다. 그래서 공자님의 어록을 찍은 것이 논어라 그랬죠. 예수님의 행위를 모든 것을 찍은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인데요. 스님, 부처님의 모든 삶에 있던 이야기와 그 내용들과 만났던 사람들의 것을 찍은 것이 500명의 승려들이 다 모여서 그때 무슨 말 했지 무슨 말 했지 다 찍은 것이 아함경이라 그래요. 아함경이라는 경에 다 찍었는데 우리나라에는 얼마 전에 이것이 번역이 됐는데요. 장아함경, 긴 원래 암경, 그 다음 줄여서 중암경, 단암경 이렇게 있습니다. 동국대학에 가면 볼 수가 있고요. 일반 사람들은 잘 볼 수가 없는데 요게 석가모니가 죽고 난 다음에 30년 뒤에 500명의 승려들이 기록한 요게 진짜 불교. 요 불교를 뭐라 그런다고요? 암경에 말하던 이 불교를 소승불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소승불교는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까 전에 설명 보셨죠? 지도를. 인도가 있으면 인도 밑에 여기에 섬이 하나 있는데 섬나라가 이름이 혹시 뭔지 알았습니까? 스리랑카죠. 아, 똑똑한 분이 많으시네. 이 스리랑카 지역에 이 불교가요 막 왕성해졌다가 이 종교가 아니다 보니까 서서서서 없어져가지고 스리랑카 지역에 가서 조금 남아있었어요. 그리고는 이 원래 석가모니가 가르쳤던 이 네팔 지역 여기부터 그냥 불교가 싹 없어져 버렸어요. 거의 사라지고 없어져 버렸는데 스리랑카 지역에만 이 소승불교가 조금 있어서 아, 석가모니라는 사람이 이런 일을 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 석가모니가 죽고 난 다음에 7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석가모니가 죽고 7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태어났는데 그 사람이 나가라주나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났어요. 나가라주나라고 하는 사람을
한자어로 번역해서 한국에 들어왔는데 용수라 그래. 용수, 용수 보살 나가르주나라고 하는 그 나라 말을 한자어로 번역을 해서 우리나라 들어올 때 용수라 그래. 용수, 용수 보살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용수라고 하는 이 사람이 석가모니가 죽고 7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기독교로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고 난 다음에 200년이 더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대승불교를 창시를 해서 창시. 자, 이게 뭘 했다고요? 창시는 뭡니까? 그 지금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나가르주나는요 소승불교를 알았어요. 소승불교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말이 아닌 거야. 나가르주나가 생각할 때 석가모니의 이 어려고 말이 안 맞다고 생각해. 틀렸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가르주나라고 하는 이 용수라고 하는 이 사람이 대승불교를 지가 만들었어요. 뭐 했다고요? 새롭게 만들었다니까. 만들었는데 요 대승불교를 만들면서 주인공 이름을 누구를 할까 하다가 누구를 했다고? 석가모니를 한 겁니다. 석가모니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사상을 가리키는데 그런데 그 주인공 이름이 석가라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있었으니까 석가모니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 창실에서 새로운 신흥 종교를 만들어서 이것을 불교다. 불교는 이미 거의 사라지려고 하고 있는 이 상태인데 이 나가르주나가 석가모니가 죽고 난 다음에 7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새로운 불교를 만들면서 그 불교의 주인공 이름을 석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때부터 막 만들어내서요. 만들어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는 종교성 있는 거야. 이 여기는 막 극락 이야기도 했어요. 석가모니가 태어날 때는 막 옆구리에서 태어나가지고 태어나자마자 손을 들고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을 막 지어냈어요. 지어내다 보니까 아 이게 인도에 있는 사람들이 와 이거는 진짜 좀 맞는 것 같거든. 그래서 이 대승불교라고 하는 이 불교를 사람들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왕성하게 되었습니다. 왕성하게 되다가 보니까 요 위에는 아까 전에 인도 위에 히말라야산 위에 뭐 어떤 나라가 있었습니까? 중국이 있었죠. 중국의 현장법사라고 하는 사람이 손오공하고 저팔계하고 간 거 알고 있죠. 물론 손오공과 저팔계는 가짜지만은 현장법사는 사실이었어요. 현장법사는 야 중국에 요 인도에 좋은 종교가 있단다, 학문이 있단다 해서 이 말을 타고 여기까지 가는 거야. 가서 불교를 수입을 하는데요. 여기에 가가지고 원래의 불교를 가지고 가가지고 퍼뜨려야 되는데 요거는 있는 것도 모르고 현장법사가 어디로 간 겁니까? 이 가짜 나가르주나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가짜 불교를 가지고 가가지고 요걸 중국에 퍼뜨리고 중국에서 한국에 오고 한국에서 일본 백제 시대에서 일본에 가가 이래가지고 이 동북아부터 또 여기에 영향받은 사람 여러분 중국을 통해서 베트남 모든 이 버마라든지 모든 나라들이 소성불교 원래의 불교는 스리랑카에 지금 조금밖에 없고요. 전부 다 대승불교를 불교라고 받아들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불교는요 나라마다 다 달라요. 가짜야. 티베트 불교 있죠. 티베트 불교. 자 성지순례 갑니다. 여러분 TV에서 한번 보셨죠? 불교 이야기하니까 아니 목사님이 불교 이야기를 하다니. 티베트 불교는요 살아있는 날 동안에 저 라사까지 가서 라사에 성지순례를 해야 제 시슴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갈 때 그냥 걸어가면 안 돼. 어떻게 가야 됩니까? 오보 띄고 가가지고는 쫙 하나 둘 셋 넷 쫙 하나 둘 셋 넷 쫙 이래가지고 라사라고 하는 곳에 가서 죄를 다 씻어다 오다가 죄를 지으면 또 가가지고 또 쫙 계속해야 구원을 받는 거야. 나라마다 다 달라진 것은 대승불교는요 원래 불교가 아닙니다. 석가모니는 불교 아닙니다.
자, 구글에 대성불교라고 쳐보겠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바로 치는 거예요. 우리 방송실에 지금 치고 있는 겁니다. 대성불교를 치면은요, 자, 첫 번째, 대성불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 불교 사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구글에 아주 지금 하지 말고, 차 타고 가면서 운전자는 하지 말고, 아, 대한 사람 대성불교 쳐보죠. 대성불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자기들이 지금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대성불교는 종교라고 아니라고 합니까? 대성불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대성비불설이라고 하는데, 자, 나무 위키에 구글에 들어가서 지금 현재 지금 우리 방송에서 치고 있는 겁니다. 자, 저 개요를 제가 읽겠습니다. 대성불교의 경전은 성립 시기가 늦기에 석가모니의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없어서 대성불교의 가르침은 석가모니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주장이 대성비불설인데, 불교는 부처를 신이라고 하지 않으나 오히려 정각자로서 다신교적인 여타 신을 뛰어넘는 존재로 여긴다. 또한 석가모니에게서 성녀들의 법맥이 시작하고 석가모니의 가르침으로 깨달음의 길에 이른다 하므로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전하는 경전이 실제로는 석가모니의 가르침이 아니라면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북에 큰 파란이 일어났다.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는요, 불교의 스님들이 공부를 잘 안 했기 때문에 스님들도 그냥 이 대성불교가 석가모니의 불교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것이 다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 스님들은요, 자기들이 믿고 있는 이 대성불교가, 여기서 말하는 석가모니가 원래의 석가모니가 아니고 나가르추나라고 하는 이 사람이 만드는 가짜라는 걸 알아요. 쉽게 말하면은 저 중국에 있는 사람이 야, 한국에 기독교가 왕성하더라 해가지고 왔는데 정통적인 기독교 이 교회 온 게 아니고 신천지에 간 거야. 신천지에 가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와, 기독교구나. 신천지의 교리를 가져와서 퍼뜨려가지고 이게 기독교, 이래 한 거가 똑같으니까. 이걸 스님들은 안다 모른다?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성불교 거기에 전반부 논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성비불설에서 논의해 보면은, 대성불교는 불교가 아니라고 하는 기초는 대성불교와 상자불교, 상자불교는 원래 소승불교라 아까 그랬죠. 이게 상자불교라 그랬죠. 상자불교는 원시불교, 원래의 불교입니다. 불교의 경전은 아함경을 제외하고는 경전이 소승불교는 없어요. 그런데 대성불교의 가르침의 근간으로 삼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잘 아는 금강경, 반야신경, 화엄경, 법화경, 아미타경, 이런 모든 것들은 상자불교에 해당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경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성불교의 경전이 이 나가르추나라고 하는 가짜가 만든 이 경전이 반야신경, 화엄경, 법화경, 아미타경이라고 하는 한국에서 가장 뭐 천수경, 가장 많이 외우는 이런 경전을 요 사람이 만들었는데, 욕을 다 가지고 욕을 불교라고 하고, 암경을 보니까 암경은 이거하고 다르거든요. 완전히 반대입니다. 이거 완전히 반대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이 대성불교에서는 뭐라 그러는가 하니까, 암경은 이거는 저급한 거야. 저급하고 어린아이들이나 노예들, 저계급 사회를 가르치기 위해서 쉽게 설명하고, 이거는 경전 속에서도 저급한 경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900년에 들어와가지고 고고학을 전공하고 문헌을 전공했던 사람들이 다 보니까 요것들이 반야신경이라든지 아미타경이라든지 화엄경, 법화경들이 요게 다 같다고, 요게 진짜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거요, 드러났습니다. 그 여러분 성결스님 알아요? 성결스님이 어느 날 제주도에 가가지고 우리처럼 셈민을 했는데요, 그때에 그때에 불교 제주도에서 가장 이름 높은 봉암사의 정명스님이 이걸 알은 거야.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대성불교는 원래 불교가 아니다. 석가모니가 가르친 불교가 아니다. 가짜다. 나가르추나 용수라고는 용수 종교거든요. 용수. 대성불교는요, 치면은 대성불교, 나중에 이름이 나가르추나
나가라 주나를 앉으시면 나가라 주나 대성불교의 창시자 이렇게 대성불교의 창시자라고 백화사전에 뜹니다. 집에 가서 찾아봐요. 그런데 이 정명서진님이 성결선님을 만나자마자 성결선님 우리가 그동안 믿었던 불교가 가짜라면서요 했던 이야기가 제주신문에 기록된 한 보겠습니다. 이거 뜬 거예요. 이 제주 불교 신문 이게 인터넷 이름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방송실에 지금 뜨는 겁니다. 자 글자를 한번 키워보세요. 여러분 잘 보입니까? 제주 불교 신문 대표 헌문 스님이 진리를 찾는 순례길에서 알을 보다라는 주제로 한 이야기가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올려보세요. 이렇게 이제 셈면을 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제 고향이 제주입니다. 아, 성결스님이 제주 모양이네. 제가 21살에 출가를 해서나 어느덧 제가 이렇게 쭉 됐는데 고향이로부터 저쪽으로 그 다음에 자 올려보세요. 자, 이 정명스님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올려보세요. 자, 저기 보니까 자 조금 내리고 이분이 정면 조금 더 내려보세요. 아, 저 밑으로 내려보세요. 글자를 내려보세요. 그건 올려야지, 그렇지. 성결스님은 대성 비불설이 부처님의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맡기는 마자에 성결스님이 이분이 이제 물은 거예요. 성결스님, 대성 비불설이 맞다면 우리 원래 석가모니가 그 아니라면서 이랬더니 성결스님이 대성 비불설이 부처님의 진설, 실제로 말한 그 설, 설교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맡기는 마자에 그런데 대성불교 사상이 부처님의 사상이 아니라면은 그거는 무지의 소치고 이 대성불교도 석가모니의 진짜 말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뭐 그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랬다는 그 내용을 쭉 밑에 넣으면서 저 정명스님이 깜짝 놀라서 성조스님과 울면서 대화했다는 내용이 여러분들 구글에 들어가서 저거 쳐보시면 안에 내용을 제가 다 읽어드릴 수가 없는 읽어보면요 기가 찹니다. 스님이 저 스님들이요 옛날 스님들은 몰랐잖아요. 지금은 다 알려졌습니다. 그래서요 스님들을 만나면은 최고 곤욕스러운 게 스님 오늘 만약에 세상 떠면은 극락갈 수 있겠어 물으면 스님 아무 대답 극락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래 막 아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성재선과 대화한 이야기. 그 다음에 구글에 보면은 이 대성불교를 만든 사람이 나가라 주나라 그랬잖아요. 자, 나가라 주나. 자, 나가라 주나를 보면요. 나가라 주나라고 하는 것을 한자어로 번역했을 때 용수라 번역했는데요. 중간이라고 그랬는데요. 중간을 주창한 인도의 불교 성례이다. 원래 이름은 나가라 주나이나 뜻을 따라 한역되면서 용수로 알려졌다. 베트남, 중국, 대한민국, 일본 등에서는 흔히 용수라 불리며 티베트에서는 뭐 여러분들 절하고 부르고 또 한국 조계 중에서는 육조 단경에 의거하여 인도 제14대 조사로 보지만 이는 역사적으로 근거가 전혀 없다. 3세기 용수는 중간 불교의 틀을 유지하는 동시에 상자 불교, 원래 불교를 비판을 하고 대성 불교의 논리를 대성 불교의 논리를 창세했기 때문에 제2의 석가모니 또는 대성불교의 아버지라고 불린다. 석가모니 이래 출가자 위주의 수행불교 중심인데 이를 비판을 하고 대성불교의 교단을 새로 만드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가라 주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석가모니 그 종교 소승불교는 그 가짜야. 야 그게 뭐 종교도 아니지. 내가 새로 만들 거야. 이래서 그것을 비판을 하고 새로 만들어서 반야신경, 화엄경, 천수경, 아미타경 이런 걸 적어서 신흥 종교를 만들었는데 원래의 이 소승불교와 이런 백과사전에 보면 다 나옵니다. 원래의 소승불교와 대승불교는 이슬람하고 기독교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른 것처럼 다르다 이렇게 나와요. 대승불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대승불교의 경전을 한번 보면요. 대승불교의 경전. 자, 지금 구글에 지금 우리 인터넷으로 좀 치고 있는 겁니다. 네, 쳐다보 조금 늦을 수도 있는데. 자, 대승불교의 경전에 보면 저기 나오죠. 아함경. 저는 상자불교. 상자불교 보입니까? 상자불교는 소승불교라고 그랬죠. 아함경. 뭐 중아함경, 장아함경 다 똑같은 겁니다. 아함경 안에
원래 부처님의 이야기 있는 거고, 그 밑에 대성불교는 반야신경이라든지 반야신경, 반야경, 금강경, 화엄경, 법화경,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런 가짜들, 이런 거는 용수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사이비 불교 종교입니다. 자, 이것을 누가 알았느냐? 성질 스님은요, 돌을 닦아면서 바로 알았어요. 그래서 성질 스님은요, 일생을요, 너무나 고통스럽게 지냈습니다. 왜 지낸 줄 압니까? 자기가 평생을 믿고 닦았던 것이 가짜라는 걸 알고 난 다음에 성질 스님은 자기 입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입으로. 나는 부처님 앞에 그 사실을 알고는 단 한 번도 부처한테 절을 하거나 목다리를 두드리고 기도한 적이 없다. 인터넷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성질 스님은 죽을 때요, 유언을 남겼어요. 너무나 비참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가면서 쳐보세요. 지금 쳐보지 말고. 자, 성질 스님의 유언 잘 안 보입니다. 위에 보세요. 처음부터 봅시다. 처음부터 성질 스님에 대한 내 어록이요. 성질 스님은 조계종의 종단 최고를 했잖아요. 그걸 몇 년 했는데요. 그거 보니까 내재는 산보다 시작. 내재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기한 것이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자기 딸도 자기가 전도해가지고 불교로 들어갔어요. 불교로 전도해. 불필 스님인데 피리와 54년을 단절하고 살다가 죽을 임종시에 맞게 되는 만났는데,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이렇게. 그리고 나는 성질 스님은요, 죽을 때까지 저 남긴 것처럼 보면, 너무 빨리 가지 마세요. 네. 빨리 가서 밥 먹으려고 지금 이 사람들이 안 먹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요, 불교가 최상의 진리를 믿고 깨달음을 가지고 믿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가짜야. 다 우리는 거짓말이다. 가짜다. 가짜다. 나는 지옥 간다. 여러분들이 구글에 들어가서, 네이버에 들어가서 성결 스님의 어록이나 성결 스님의 법어 이런 걸 보면요, 우리는 사탄입니다. 우리는 사탄입니다. 우리는 구원이 없습니다. 죄값을 해결할 줄 자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비참한 일생 동안을 공부하고 일생 동안에 돌을 닦았지만은 너무너무 허무하게 죽어가고, 나중에는 성결 스님이 죽을 때 남긴 마저를 글을 시사저널에 김훈이라는 사람이, 성길 스님이 유명하였으니까 적을 때 무슨 말을 하는가를 다 적었는데 그 내용 밑에 봐, 최고 밑에 아마 나올 겁니다. 없어요? 성길 스님이 죽을 때 했던 내용. 거기 보면요, 성길 스님하고 김훈 기자 뭐 이런 거 한번 치면은, 아, 그 보면요, 성길 스님은 돌을 닦았잖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를 보여준 줄로 알아요. 성질 스님이 죽을 때 지옥의 광경을 보여준 거예요. 죽을 때요, 지옥의 광경을 보여주가지고 석가모니가 쇠물이죠, 쇠. 쇠죠, 쇠. 용광로에 그 쇠물을 들어맡기면서 있는 지옥의 그런 광경을 팍 보고는 이 성질 스님이 죽을 때 아! 하고 죽고, 그걸 그대로 적었는데, 제가 적은 한국판 전도 폭발이라는 조그만 책자에 적혀도 보면 이런 내용이 다 실려 있습니다. 자료는 그걸 공짜로 주면 좋지만은 사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무소유의 법정 스님의 유언 있잖아요. 이런 거, 석가모니의 유언, 이런 거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인터넷 뒤집어보면 법정 스님의 유언, 석가모니의 유언, 이게 다 나옵니다. KBS에서도 영상을 만들어 다 했어요. 거기에 죽음의 극락까지 있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불교 믿는 사람은요, 얼마나 절에서 절을 하고 3,000번째를 하고 1,000번째 절을 하고 1,000번째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가짜야. 석가모니의 유언을 보면요, 한국의 대승불교, 우리 다 한국, 일본, 중국, 베트남 전부 다 대승불교 아닙니까? 지금 소승불교는 스리랑카 일부밖에 없다니까요. 기절 초풍할 일입니다. 이게 옛날에는 몰랐어요. 지금은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대승불교들이 이름을 보면 기절 초풍하는데, 불교는 좋은 하나의 윤리는 될 수 있어도 구원을 주는 종교는 아닙니다.
자,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 스님이 저를 등록금을 보내주고 제가 여기 불연사 지금도 이 절이 그대로였어요. 지금은 옆에가 다 개발돼가요. 절도 새로 지어가지고요. 다 아파트 단지고 아파트 단지 중간에 저 절만 남아있어서 제가 우리 아들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가서 사진도 찍겠는데 이 스님이 저를 등록금을 대주고 그 내가 그때 내가 신학교 1학년 다닐 때 그때 제가 물었어요. 스님 우리는 죽으면요 다 천국을 건데 스님은 천국을 자신 있습니까? 그때 한 말도 안 하더라고. 난 너무 도를 깨달아서 말을 안 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 그때는 진짜. 그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다란 거야 이게 가짜라는 걸. 그래서 성철 스님하고 저 정명 스님이 하는 이야기 중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성철 스님 가짜는 가짜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랬더니 옆에 있는 스님이 그럼 절은 다 문 닫으라고? 농담이 아닙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그래서요 어느 집사님 한 분이 해운대에 있는 주지 스님 선혜 스님이라는 스님 그 아마 우리 교회 전도를 많이 하는 임석하라는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이 소금을 가지고 그 절에 가가지고 스님 6개월 동안 소금 공짜로 줄 거니까 왜? 절에는 간장하고 된장 고추장을 많이 담아서 소금이 안 들어가는데 소금을 6개월 동안 공짜로 대줄 거니까 내 따라 한 번만 어디 가자고 한 거야. 그랬더니 어디 가는데? 묻지 말고 가자 하는데 이 사람이 예수쟁인 거 아는 거야. 그러니까 혹시 교회 갈까 싶어서 스님이 안 간다 그랬어요. 그래 계속 와서 스님 6개월 동안 소금 공짜로 줄 거니까 내 따라 한번 가서 하자고 하니까 스님이 왔는데 우리 교회 마당에 도착한 거예요. 여름인데 마당에 도착한 거예요. 그리고 스님이 열을 딱 받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집사님이 스님 온 김에 우리 예배 드리는데 우리 모사도 만나보고 가자고 하고 하니까 소금도 6개월 공짜로 대준다 그랬지. 어차피 왔는 거 가보자 해서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참석하고 저를 만났어요. 저를 만났는데 아직까지 띄우지 말고 그대로 놔두고 그대로 놔두세요. 그래서 그대로 만나가지고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오늘 제가 제 방에 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스님 스님은 주지 스님이니까 절에 대해서 잘 알겠죠 하면서 제가 요 이야기를 5분 만에 딱 설명했어요. 5분 만에 스님, 스님도 알다시피 히말라야산 밑에 네팔 지역에 석가모니가 태어났는데요. 석가모니 29살에 해가지고 출가해서 35살에 도를 깨달아가지고요. 욕심을 버려야 번뇌에서 벗어날 줄 알았지만은 석가모니는 한 번도 나를 믿으면 구원을 준다, 극락한다 말 안 한 거 스님 알고 계시죠? 내가 지금 요거요 한 30초 만에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석가모니 그 스님한테 내가 한 4분 정도 자세하게 이야기했어요. 했더니 이 스님이 다 듣고 있더만 목사님 젊은 목사님 이걸 어떻게 하냐 내 보고 젊다 그러더라고. 젊은 목사님 이걸 어떻게 아느냐 이 묻더라고. 스님 이건 원래 다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이랬더니 스님이 맞습니다. 우리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딱 제시했더니 예수 믿겠다. 5분 만에 믿겠다니까 5분 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앞에 그 사진 봅시다. 그 다음에 사진 아 그거 말고 앞에 자기 옆에 왼쪽에 있는 저 스님하고 자기가 출가할 때 33년 전에 같이 출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친구야 안동에서 도를 닦고 있는 저 같이 출가했던 저 친한 친구 저 스님을 그 다음 주에 모시고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 송영화 집사님이나 집사님 저거 사진을 찍었어요. 두 번째 온 날이에요. 같이 친구 그 다음 봅시다. 그래서 내가 저 스님한테 성경을 딱 펴놓고 저 옆에 있는 사람은요 웃고 있는 사람은 우리 집사람이에요. 그래서 저 스님을 모시고 스님 또 설명했어요. 5분만 세요 5분. 스님 잘 아시죠? 하니까 옆에 자기가 전도했던 스님은 가만히 있고 그 다음 이 스님한테 이래야 돼가 했습니다. 오늘 죽으면 그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스님이 아닙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평생을 공부했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음 전했더니요 이 자리에서 예수를 믿겠다는 거야.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은 원래 있는 데가 자기 안동이니까 돌아갔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며칠 지나 몇 주 지나고 난 다음에 또 다음 사진 남자 스님이 또 전도해 온 거야. 그 내가 저분한테도 이분은 뭐 하느냐니까 이분은요 돌을 닦는 스님이 아니고 절에다가 그림 그리는 거예요. 탱화 그림하고 연꽃 그리고 이렇게 하는 전문인데 이 오더만은 이 이야기를 했더니요 이 남자 스님도 목사님 젊은 목사님이 아, 내가 다 모르는 사람한테 내보고 젊은 목사님이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바로 믿는 거예요. 그 이 사람은 다 그만두버리고요 창녕에 가서 지금 사과장 사고 있는데 아, 사과장 사과나무를 키우는데 내보고 젊은 목사님 사과 좀 팔아주세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사진 봅시다. 그래서 이 두 분은요 세례선수입니다 지금. 그 다음 세례주고 세례받을 때 같이 제 옆에 세례를 받고요. 그 이분이요 전도를 너무 많이 해왔어요. 자기 불자들을 전도를 너무 많이 해와가지고요 이 농담이 아닙니다. 부산의 조계종에서 난리가 났어요. 아니 스님이 돼가지고 세계로 다 데리고 간다면 11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몰랐잖아요. 지금 믿고 있는 불교는 뭐라고? 가짜입니다. 짝퉁입니다. 이 지금 믿고 있는 이 불교 대성불교라는 이 지금의 불교 모든 스리랑카의 일부 남아있는 이 불교 조금만 요거 말고 모든 불교 불경 외울 때에 뭐 반야신경 아재아재 발야아재 뭐 어쩌고저쩌고 전부 다 나그라주나 용수라고 하는 사람이 만드는 가짜 사이비 짝퉁 불교를 지금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짝퉁이라는 사실을 스님들은 다 알고 있고요 불교인들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글에 아까 저 사람이 있죠. 구글에 처음 먼저 대성불교 딱 치면은 구글에 검색에 영상에요. 대성불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저게 딱 되잖아요. 저게 못 지웁니다. 불교인이 냈는데도 못 지워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걸 주의할 사람들 오잖아요. 앉혀놓고 난 다음에 아, 불교시네요. 선생님 불교시네요. 하고 난 다음에 딱 설명하고 오늘 죽으면 그날까지 있으면 물으면 아, 그네가 이야기했어요. 내 말이 안 믿어지면은 당신이 다녔던 절에 가서 스님한테 직접 한 번만 딱 물어보십시오. 스님, 극락할 자신 있습니까? 물어보면 스님들은 아, 극락은 네 마음이 있느니라. 부처님이 그래요, 부처님이. 원래 석가모니 그랬어요. 제자들이 하도 달려들어서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을 때에 니도 니가 깨달아서 니가 깨달은 자가 되라. 이게 니 스스로 부처가 되라. 니가 깨달아라. 석가모니는 한 분도 그나 니가 알고 싶으면 니 스스로 깨달아서 니가 부처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스님들도요 뭐 물음이랍니다. 당신이 부처가 되십시오. 당신이 부처가 되. 아 그래서 스님들은요 어때 보면 너무 곤욕스러워요. 불교인들이 물으면 곤욕스러운데 또 대답하기도 쉬워. 당신이 부처가 되십시오. 스스로 부처가 되십시오. 그래 죽으려고 하다가 죽으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불신자들 모아놓고 뭐 절에 다닌다 그러면 니 이리 와봐라 야. 이야기해주고 물어봐라니까. 너 스님한테 물어봐. 물어봐. 물어봐라는데. 우리가 봐도 한숨 해주잖아. 아이고 걱정이네. 이렇게 걱정해줄 필요 없이 그 사람은 우리 뭐 하려고?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 다음에 마음메카 이슬람 이건 우리나라 다르지만 이거는요 기독교의 짝퉁이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